여정의 정책연구 3만건 로메이커.org 제3회 청년의 날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가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3회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과 미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카이캐슬의 해나역의 김보라, 인기가수 효민 등이 홍보대사로 참석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청년정책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정책경진대회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르고 정직한 길, 강홍길처럼 저희가 각자의 길에서 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LH는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사탕보다는 6년근 홍삼 같은 정책으로 다가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정책, 청년에게 제대로 투자하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달콤한 사탕보다는 이 6년근 홍삼 같은 정책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다른 부대 행사로는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37만 페이지 뷰를 가진 시사발전소 등이 참가했는데요. 최고 인기는 200만 구독자를 가진 양팡이었습니다. 다음은 양팡님 영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청년의 날 행사 자리에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청년을 대표해서 더 건강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양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에반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뜻깊게 조직위원회로 참여하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상 모두 여러분들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자 테레비님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입니다. 또 이렇게 일상 부분 또 대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먹방으로 유명한 꽁지네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40만 구독자를 가진 늪지대 악어크루들도 별도의 부스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청년의 날 행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